영광입니다. 네,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저한테 이런 큰 상이 주어지고 그래서 늘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37년간의 연기 인생에 이제서야 저희가 드리는 죄송함도 있습니다. 화관 문화훈장인데요. 오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,688일입니다. 오늘이. 앞으로의 연기 일생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신구 선생님은 우리 국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오늘 최수정 배우님은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.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. 저는 지금 너무 과분한 상이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꿈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잠깐 봤는데 세상에 성실함 없이 열정 없이 절실함 간절함 이런 것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뜻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마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